목화를 활용한 거라면은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자기의 직업 특성이나 적성이나 나아갈 진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나 토, 목화, 토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남을 가리키거나 뭐 교육이나 또는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그죠? 연예인 계통이나 엔터테인먼트 계통이나 또 다르게는 자기 화수를 활용한 영업이라든지 외부 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겠죠. 실제로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의 기운을 이용한 이것도 있겠고 수가 자연스럽게 늘려있는 상황에서 이 무술의 시기까지는 직장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에 해당하는 수와 목이 깨지질 않고 계속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업도 해운 계통이었어요. 해운. 해운업에, 해운업이고 물류 계통입니다. 물류라면은 유통이잖아요. 그죠? 물류고 유통이니까 뭐를 활용했습니까? 자기 용신을 잘 활용했죠.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을 잘 활용했잖아요. 아주 뭐 그 위치에서도 크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갔고 그 회사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고 이 기운이 왔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운이 오는 이 시기에 이제 자기의 사업체를 만듭니다. 더 큰 돈을 추구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주변에 이제 인맥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한 번창을 이뤄냅니다. 이 시기에. 그 이제 전성기죠. 그죠? 전성기가 시작이 됐고 다음에 기해는 기해대운으로 한번 가보자고. 기해대운으로 가면 기해대운으로 가면 요 뭐가 보입니까? 요 합하는 게 나왔죠. 이럴 때 변동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왜? 아무리 잘 오행으로 구비되어 있어도 어려운 경우는 다 겪는다. 이 시기에 기해대운에 기의 시기에 기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2008년, 2009년 이때가 무자년입니다. 무자년. 무자년이고 기축년이죠. 요 시기에 왜냐면은 2007년이 정해졌으니까 기해대운이 오는 요 기해대운에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들이 어떻게 그런가? 무자가 왔어요. 그죠? 2008년 무자가 오면은 뭐를 해버리냐면은 자진합이죠. 그죠? 신자합이죠. 다 수의 기운이 됐죠. 화를 깨뜨리죠. 화가 이제 아주 약해집니다. 근데 여기 갑목이 얘를 도와주고 화가 있으니까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얘에게 필요한 기운을 천간에서는 살아있지만 기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여기 이 시기에 화의 기운도 약해지고 수의 기운이 다 합을 하거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변동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하던 것에서 인성의 기운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태하고 게으러질 수도 있겠죠. 이때 어려움을 닥칩니다. 그래서 2009년에 기축년을 한번 보자고. 이제 기축년으로 가면은 기해대운에 2009년에 기축연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싹 살펴보세요. 대운과 세인을 대입시킬 때는 요 세운과 대운과 사주 명식에 있는 세 가지를 다 대입시킨다. 자, 보자. 해자 뭐가 됐어요? 축. 해자축에 방합이 됐죠. 그죠?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여기 신금도 수죠. 그죠? 신금도 금을 신금도 수를 도와주죠. 그죠? 왜? 신자진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화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다음에 기토에 기가 또 왔어요. 소위 화의 기운을 다 기토로 흘러가지만 이 일간을 전부 다 합을 하면서 작용력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이거는
정제에 해당하지만 정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일간의 거동을 묶고 다 묶어버렸어요. 그럼 뭐 여자 문제도 생길 수 있었겠지만 막 굳이 그런 부분보다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들이 여기 천간이 묶였고 여기에서는 온통 수의 기운으로 다 강해지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던 화가 다 깨져버리죠. 재성도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이제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에 대한 분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다 풀어졌잖아요. 풀어졌는데 이제 제가 상담하고 또 그분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일간의 특성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간의 행동 양식이나 성품 이런 것을 보면 간목의 성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죠. 일간 간목이라는 특성에는 어질고 선하다. 기본적으로는 오상으로는 어질린, 어질고 착하다. 그 다음 목이 시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적으로나 꿈이나 생각하는 거나 희망하는 거나 기적인 의미는 어떻다? 늘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선하고 착하게 또 세상을 사는데 인자하게 산다. 또 뭔가 일을 펼치기를 좋아한다. 시작하기를 좋아한다. 또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마무리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왜? 펼치고 늘리기는 좋아한다. 더더구나 화까지 있다. 그런데 일간을 중심으로 또 월간이 같은 비견을 안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께 옳다라는 고집도 강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뜻을 끊지를 않을 것이다. 어디에 나서면 뭐 한다? 항상 앞에 리드를 서려고 하거나 앞장 서려고 하는 면이 강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일간 감목에 여기 감목이 또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추진력도 강하다. 자기가 한번 하고자 하면 고집스럽게 나간다. 또 다르게는 여기가 궁으로서는 뭡니까? 부모 자리죠. 그죠? 아버지 자리죠. 아버지와 내가 어떻다? 둘이가 같이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내세울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와는 도움이 되는 걸 도움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 없겠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간다. 왜?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또 저 아들이 장남이니까 응? 저 누나들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정도로 또 하도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막 그렇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다. 또 지지에는 일간의 지지에는 진토라는 편제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편제 중에는 을계무라는 게 들어있죠. 그죠? 이 을계무도 한번 살펴보자고. 을목은 급제의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정인이고 이것도 편제라. 그러면은 이 부인의 특성은 어땠을까? 이 부인의 특성은 편제지만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인연과 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김새는 어떨 것인가? 실제로 목극토 진토로 보자고요. 진토로 보면은 목극토하고 정관이죠. 정관. 그 다음에 토극수 정제죠. 그 다음에 무토는 비견이죠. 아주 당당하고 중후한 그런 부인이죠. 그리고 자기의 친구처럼 함께하고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어려워지고 나서 이 배우자가 뭐를 하느냐. 배우자가 토극수 합니다. 돈 벌러 갑니다. 안정적으로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그 어느 계통이겠어요?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느 계통이겠습니까? 유통업이나 물류계통이라. 그 다음에 화생토. 왜? 다른 데 나가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행동을 할 때도 정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본인의 생각은 뭔다? 목금토로 하니까 뭡니까? 자기한테는 편관이잖아요. 원리 원칙을 지키고 허튼 짓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거는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기적 정신적인 거는. 실제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한다? 이걸로 판단을 한다. 요것만 이렇게 살펴봐도 좋은 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로나 적성으로 봤을 때도 뭐 업무추진력도 강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 때는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한 직장에는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한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발휘해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한 영업 활동이나 또는 자기가 간섭을 받지 않고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뭐 교육 계통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능을 한다. 뭐 화수를 이용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분도 뭐 무역업, 해운업에 물류 쪽에 종사를 했지만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진로나 적성은 이렇게 잡아보면 또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 지냈다 그랬죠. 아, 궁에서도 여기 자기의 용신의 역할하고 부모를 본다면 부모 자리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꼭 토라면 토가 많으면 이 배움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잖아요. 궁에다가 자기를 넣고 판단해도 돼요. 그 다음에 토니까 이 저 토생금 하잖아요. 자기가 활동해서 사업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신 분이다. 아주 넉넉하게 살았다. 또 시지에 정인이 앉아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은 이후에도 모친께서 자기 배우자와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배우자는 조금 전에 판단을 해봤고 그러면 결혼은 언제 했을까? 결혼은 배우자하고 할 때 여기 시기죠. 신자진 합을 해서 자기 힘이 딱 돼주는 요 시기에 물론 신자진으로 봐서도 이 합이 돼 들어오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배우자는 본인하고 나이가 비슷해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자녀를 보면은 자녀 부분에서도 자녀궁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기운이 딱 있죠. 실제로 자녀의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주 자녀분도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월 아버님 쓰십시오 하고 용돈을 준다. 이런 부분이고 재물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재물이 따라붙고 이 사주상으로도 관성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런 운이 왔을 때 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2016년 이럴 때도 금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금이 뭐냐면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편관이니까 임시직 또는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이니까 어디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관리, 아파트 관리,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쪽에 관리를 하면서 자기 타고난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근데 사실 우리 이 사주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담에 응했던 내용은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상담 내용을 쭉 적어놓은 건데 해운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물류를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대응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실패하고 났을 때는 우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의 타인으로부터도 많은 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채무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거를 남기지 않아요. 어질고 선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온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이거 명예도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 주고 다 줬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근데 힘이 들다. 그래서 2009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작 기축년 지나고 2010년에 경인년에 당신 2009년까지는 기축년 돼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흘러가지만 이제 2010년 올해부터는 좀 나을 것이다. 왜? 간목에 경금이 왔다 하지만 식상 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크게 작용은 안 하죠. 그러면 2010년에 이후 지나가는데 그래도 너의 힘이 되는 게 생겨서 정신적으로 너 조금 갈등하고 힘이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너 힘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라. 이렇게 이제 대응 방안으로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와 채권자의 독촉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자신감과 당당함을 지니고 그냥
너 가진 머리, 지혜를 활용해라. 그렇게 하나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너 이름을 쓰지 말고 호를 지어라. 호를 부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호를 하나 뭐라고 지어졌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호제. 이름 이제 호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물론 이 호를 짓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 호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 호승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도 이런 호를 부르면서 너 분위기를 네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라. 이제 호자는 삼수면 있는 말걸호 이거는 돌승이라고 그래요. 호승이라는 이름 이제 호를 지어줘서 친구들한테 이름 자꾸 이렇게 부르라 하지 말고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호를 지어주고 이 의미는 맑은 물 맑을 호자라고도 했지만 물처럼 맑게 흘러가면서 이게 보면 하늘 아래 그거잖아요. 날 밝은 태양에 여기 이제 호자인데 하늘 위에 밝다. 밝은데 물이 있는데 무지개처럼 밝고 맑게 살아가면서 성 네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호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물처럼 맑고 지혜로우며 이 수가 많잖아요. 유려하다, 자연스럽다, 부드럽다, 아주 유연성 있게 유려한 은행으로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지내라. 네가 무엇을 얻어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돕는 마음으로 그런 많은 넓게 흘러가는 물처럼 향기가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대신에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이제 종호를 한 게 호를 지어준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좀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좀 안 된 얘기지만 네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할 때는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을 수 있으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라. 배우자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도와라. 집안일. 그러니까 이 남자 같은 놈이 이거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길래 네 그러면서 너 책이나 보고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이제 제기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가사 일을 본인이 봤어요. 부인 밥도 해줬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도와주다 보니까 배우자가 돈 벌어서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래도 밑에 딱 깔려 있잖아요. 위로 올라간 거 없잖아요. 자기 자리 있잖아요. 또 합의돼 있잖아요. 성품이 유연하죠. 이제 도와주고 또 배우자가 또 이분을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그 이후에는 2012년 임진년에는 이제 임진년을 한번 뭐 이래 볼 수 있는데 물론 아버지가 부친 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사주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뭐 이래 얘기하는 데서 지금도 그분하고도 서로 아직도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경우에 있으면 상담을 합니다. 부친이 2012년에 사망했지만 부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부친이 목생화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지만 거꾸로 부친과의 싸움이나 이런 건 없이고 부친이 재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부친이 돌아갔다 해서 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자책을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슬픈 일이지만 이제 당신의 어려움은 이전보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부채 등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기지 마라. 너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건강하셨지만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수월할 것이다.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이 이 수의 기운에 따라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 주역 공부도 했습니다. 수양도 하면서 지내다가 2015년이면 이 시기죠. 여 들어가기 전이죠. 그죠? 2015년부터는 외부의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조그만 회사에 갔다가 물론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 뒤로
현재 2020년도 아파트 관리 책임자로서 또 아주 존경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시기에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참 사람이 온전하다. 그리고 상관의 노릇을 안 하죠. 그죠? 좌우충도 자신은 합을 하지만 좌우충도 상관 노릇을 역할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겸손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는데 이 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 직장의 이동이나 직업의 이동은 있었다. 이렇게 오늘 사업 실패에 따른 대처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